8번 하겠습니다. 8번은 영상 문제입니다. 화면을 본 후 빈칸에 들어갈 말을 맞게 써주시면 됩니다. 먼저 200점 도움 영상 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와, 해파리다. 이렇게 예쁜 해파리 처음 봐요. 오늘은 수족관 가는 날인가요? 근데 다른 물고기들은 어디 있죠? 여기는 수족관이 아니라 수십 여 가지의 맛있는 반찬이 있는 곳입니다. 매주 새롭게 선보이는 반찬들을 포함해 120여 종의 반찬들이 가득한 곳인데요. 직화로 향을 입힌 고기 반찬을 비롯해 신선한 반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같이 만든 이 겉절이도 있고 맛있는 반찬들로 한상 차려주셨는데요. 어서 빨리 먹어볼까요? 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어떤 게 제일 맛있으세요? 저는 진짜 다 맛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제 손맛이 들어간 이 겉절이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게 홍갓인데 겨울이라 그런지 아주 이것 나는 게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혹시 정답 눈치채셨나요? 아시는 분은 200점 정답 적어주세요. 정재훈 씨 혼자 200점 도전하셨고요. 나머지 세 분 이번에는 100점 뜻풀이 영상 드립니다. 무말랭이 그리고 포도버섯. 와, 도움말 주셔야죠. 아, 제가 반찬 고르느라 도움말 드리는 걸 깜빡했네요. 100점 도움말 좀 주세요. 고유어 명사로 음식 본래의 맛 또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 본래의 느낌을 이루는 말. 정답 아시겠나요? 아시는 분은 100점 정답 적어주세요. 네, 100점 뜻풀이 영상. 고유어 명사로 음식 본래의 맛 또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 본래의 느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200점에서 도전하신 정재훈 씨의 정답 확인할게요. 감칠. 감칠맛이 난다 할 때 그 감칠인 거죠. 네, 그때 200점 도움말에서 딱 떠올라서 쓰긴 했는데 나머지 도움말을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나머지 세 분, 100점에서 도전하실 세 분의 정답 보겠습니다. 제맛, 참맛, 참맛. 김용덕 씨와 백일홍 씨가 함께 참맛이라고 적어주셨고요. 노수영 씨는 이번에도 혼자, 항상 혼자 가시네요. 쓰기 문제는 항상 혼자 이렇게. 아, 과연 제맛일지, 감칠일지, 참맛일지 아니면 정답이 없을지. 8번 문제 정답 확인합니다. 제맛 정답입니다. 제맛 혼자 맞히셔서 정재훈 씨와 더불어 400점 공동 선두로 올라섭니다.